저는 이리에서 태어나 정리에서 수준료를 졸업했습니다. 항상 모양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회에 들어와서도 단 한순간도 고향, 신성인 전국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정치부 기자 시절, 저는 우리 호남이 되겠다는 이란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과 김대중은 사람들을 주제하면서 통합과 폐해, 중도시경으로 압축되는 이대의 정치 스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BJ와 BJ 정신을 다시 또 생각합니다. BJ는 정적을 위한 기념관을 공개했고 자신을 죽이던 신군부의 수비를 수면했습니다. 지역주의 벽을 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BJ는 영남 출신 농민을 배척해 국민통합을 이뤄냈습니다. BJ는 평소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국 국민 여러분, 달라진 분열, 소모적인 인연 논란은 이대 정신과는 전혀 대치된 것입니다. 상식과 공정, 법치의 추락은 역사의 폐해이자 부분입니다. 정당의 이름보다는 높은 유물, 정당의 지향점을 가지십시오. 전부 호남이 정치적으로 이용됐으면 절대 안 되고, 역사는 퇴행하거나 후진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전국이 보여집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진정한 탄생, 미래를 바라봅시다. 분명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정의를 정당의 변화는 사람을 통해 가장 쉽고 가장 빠르게 나타납니다. 지난해 6.11 국민의힘 지난대로 4월 초수기는 호남의 딸 중도시경을 내세워 10만 표는 압도적인 지지로서 수석치고 연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야권 대선 후보 호남 투표율 25%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국에 따라 개혁은 진정한 국민 통합의 정부를 창출하는데 역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국 국민 여러분, 통합과 화해, 미래를 위해 함께 전진합시다. 새로운 국민통합을 공부해서 전국의 인재발로 전국의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